저희의 첫 목적지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16시간 동안 시애틀을 갑니다. 그럼 가시죠. 됐다. 비즈니스석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짐을 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 이렇게 파우치를 주는데요. 여기에는 뭐 스킨 로션 들어있고 빗이랑 그리고 안대, 칫솔, 치약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있어요.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전화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리모컨입니다. 와인 한잔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콜라 드세요. 콜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연어 샐러드. 연어 싫어하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내려가면 더 있어. 뜯어져도 난리네. 아이스크림이 왜 없나 했네. 잔여 시간은 3시간 55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맛있는 거 먹어봐. 아, 저 배 터지겠어. 저 못 먹어. 이랑 같이 드실 재미있고요. 네. 빵, 저희 세 종류. 아, 우리 패스트리. 패스트리. 기타 음료 필요한 거? 아, 네. 괜찮으세요? 반주 손님 기타 음료 괜찮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들어가서 오믈렛, 패스트리, 르플레, 키위맛. 배불러서 남겼어. 과일이 또 줬어.